해방광물 환경 권체 45 열애수량품 제31호다나 열의 수량품인데 집에 안 가고 계신다고 해서 계십니다. 다 집에 가셨으면 못 잡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열의 수량품이라는 건 열의 수는 생명이죠. 이게 이제 생명이 얼마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명이 얼마냐 그랬잖아요. 명이 짧다, 명이 길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만한 기간 동안 살다 죽느냐 그걸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명이 짧으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절로 가잖아요. 진짜요. 명 이으러 절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부처님이 도대체 살면은 얼마나 살까? 이게 이제 궁금하니까 항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언제 돌아가십니까? 이게 참 재미난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는데 왜 믿냐고. 그죠? 안 돌아가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고 그러길래 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삐죽삐죽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간의 그런 것을 이렇게 인간이 얼마만큼 무엇을 원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열애는 얼만큼 사느냐 이게 경전에서 그렇게 표현해. 사바세계의 일겁이 극락세계 하루라고. 사바세계의 일겁이라는 셀 수 없는 시간이 극락세계 하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극락세계는 우리가 지금 아무 때나 가도 아침이야. 여러분 일곱 살았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도 극락은 항상 아침이다. 왜? 내가 살아본 경험이 없어 일곱을.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은 생명을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생명은 나고 죽는 몸이 아니다. 부처님의 이제 열반을 표현한 것 가운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열반상이 인도에 있는데 한국에는 없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보셔. 인도 산치 아잔타 26번 석굴에 가면은 26번일 거예요. 26번 아니면 28번인데 위치는 아잔타에서 가라고 허락한 제일 마지막 석굴에 거기에 가면 이제 벽에 부처님 열반상이 있는데 저도 여러 번 간 뒤에서 그걸 봤어요.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부처님 때문에 살다가 괴로운 사람은 영감 차 죽었다. 그죠? 부처님이 잔소리꾼이잖아요. 하지 마라 해라. 이게 잔소리잖아요. 그 하지 마라 해라 한게 뭐냐 그러면 그게 개야. 그러니까 맨날 영감이 이거 하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영감이 있으니까 이게 괴로워 죽었거든. 그래서 영감이 돌아가시니까 이제서 우리는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그래도 영감이 죽어서 웃자노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으면 우는 사람이 있고, 잘 죽었다. 그런데 하늘나라 사람들은 그 조각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밑에는 부처님 돌아가셨다고 찔찔 짜고 있고, 하늘에서는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니까 집 나갔던 부처님이 이제서 오신다고.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0년이나 우리는 기다렸다. 그래가지고 새로 오시니 이 땅에서는 돌아가신 거지만 도솔천에서 보면은 다시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는 찌질찌질, 저쪽 동네에서는 워메 잘된 거, 워메 잘된 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걸 금강 반야신경에서는 불생불멸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서는 죽었다라고 하고 도솔천에서는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태어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일 뿐이죠. 이 지구상에서 보면은 돌아가신 거고, 도솔천에서 보면은 태어난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다 보고 있으면?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고, 쟤들 왜 저래? 왜 저래? 왜 울어? 왜 울어? 그뭘 저렇게 잔치를 벌여? 그죠? 그러니까 생멸도 주관으로 보면은 나고 죽음인데, 객관으로 보면은 나고 죽음이 없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은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한계에 있잖아요. 육신의 한계에 있을 때는 이 육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육신으로 태어나고 육신으로 돌아가시는 게 있지만, 육신을 벗어나면 나고 죽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냐 그러면 화신, 부처님은 삼신을 얘기하잖아요. 화신으로 오면은 그 말이에요. 화신은 뭐냐 그러면은 중생의 교화를 위해서 이 땅에 중생의 모습으로 오시면 죽음과 태어남이 있다. 왜? 인간의 모습이니까.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화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오실 때는 죽음이 있고 태어남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그 부처님을 얘기할 때 화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보신 그러잖아요. 그럼 보신은 뭐냐 그러면은 과보로 받은 몸이 보신이에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의 대가로 받은 몸, 그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몸 가운데 보신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아미타불을 대표적으로 보신이라고 그래요. 왜 아미타불이 보신의 대표적이냐 그러면은 법장 비구가 48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을 다 이루어서 부처님이 된 것, 그죠?
부처님이 아미타부처님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원력을 성취한 결과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 경에서는 보신 부처님의 대표적인 것은 아미타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게 도루아미타불이에요. 그게 도루 거꾸로 그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리버스 그 말이에요. 다시 그 내가 다시 내가 본래 부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다시 그 말이에요. 그게 경상도 말로 도루 그 말이에요. 도루. 거꾸로. 내가 아미타부처님이 도루 거꾸로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멋진 말인데. 닭도 어떤 개 뭐가 된 것처럼 됐을 때 요즘에는 그걸 써서 근데 원래 의미는 그런 거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뭐냐 그러면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도인이 됐을 때그 말. 그러면 내가 견성을 하면은 다시는 인간의 삶을 살지 않는다. 내가 도를 닦은 결과로서 된 나.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신을 얻는 거냐? 내가 도인이 된 것이 바로 내가 아미타불이 된 거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아니고 내가 도인이 된 것을 아미타라고 그래요. 아미타를 번역할 때 무량수, 무량왕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수는 수명이 무량하다 그 말이니까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죽어서 다시는 중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무량수예요. 무량광이고 무량수는 수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복덕 공덕인 거예요. 광명은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고 수 생명이라는 것은 복덕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복덕이 도인이 되는 순간 무량하다. 그 무량한 것을 다른 말로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은 불수 복덕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불수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가 수용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인간의 복을 쓰지 않는다. 그게 불수 복덕이에요. 나한테 돈이 많아. 근데 그 돈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아. 그러면 돈을 내가 수용하지 않는 거죠. 그럼 나한테 권한이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를 않아.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권한 남용이 없어지죠.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돈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돈쓸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못 쓰고요. 돈이 있어서도 못 써요. 있는 사람도 돈을 못 쓰고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써요. 그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써요. 그래서 못 쓰기는 매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생 돈 벌다가 죽어요. 통장에 있는 돈을요, 쓰들 못해요.
저는 맨날 듣는 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인터넷 쇼핑이에요. 저는 99.9%를 인터넷 쇼핑으로 다 해결해요. 인도 갔다 와서 하룻밤 사이에 결제한 금액이 20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스님 복도 많네요 그러더라고. 복 많은 거죠. 왜? 내가 불수복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을 써도 여러분이 봤을 때 마누라한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한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옷 사는데 돈 쓰겠어요? 살 옷이 없어요. 그죠? 폼 잡을 옷이 없어요. 옷은 이거 하나야. 뭔 옷을 입어도 그레이 색깔 하나야. 머리에 발을 헤어 오일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죠? 헤어가 없어. 그죠? 제가 왜 200만 원의 돈을 결제할 수 있느냐? 내 거가 아닌 그것을 쓰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감히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이렇게 많이 사냐? 다 살림 사는 거야. 내가 옷 사는 것도 아니고 화장품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뭐 샴푸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과감히 그죠?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다. 그게 불수복덕이에요. 이 무량복덕은 뭐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복을 쓰지 않는 것이 무량복덕이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무량수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경전에서는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량수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불수복덕이 되느냐? 제가 아주 이번에 인도 가서 아이러니를 보았는데. 내가 왜 인도 얘기를 하냐 그러면 헐 얘기가 그것밖에 없이요. 예, 그렇지는 않고 왜냐니까 보살님들 돈으로 갔다 왔으니까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하는 거야. 인도의 오리사주라고 하는 주의 조그만한 해변가에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퓨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힌두교 사원이 13세기에 지어진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수리야 템플이라고 그래. 수리야가 뭐냐 그러면은 영어로는 sun, 태양. 태양의 신전이라는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 제일 많은 신 가운데 하나가 코끼리 신이에요. 가네시라고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부처님이 뭘까요?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없는 절이 없어요. 관세음보살을 왜 많이 모시고 절을 해? 나한테 좋다고 하니까. 간단해요. 이유는 왜 관세음보살을 많이 모셨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가네시 신이, 코끼리 신이 왜 많으냐? 모든 사람이 좋거든요. 왜 좋냐? 코끼리가, 불교에서는 코끼리는 보현보살을 상징해요. 코끼리가. 근데 힌두교에서는 코끼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부자. 돈. 돈 싫어요. 최고자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집집마다 골골마다 코끼리 신이 넘쳐나요. 저 물건도 동네 별로 안 좋은 데 가면은 이러죠. 그죠? 아우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인도는
그 아웅이가 코끼리야. 그래서 온 동네에 코끼리 신이 그렇게 많아요. 부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코끼리 신 앞에 기도하는 것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신이 사자고, 그 다음에가 이제 원숭이 신이에요. 사자는 뭘 상징하냐? 그러면 불교는 지혜죠. 지혜를 상징해 사자나 사자후, 그죠? 부처님의 법문을 사자후 그러잖아요. 힌두교에서는 사자는 뭘 상징하냐? 권력을 상징해. 사자는 맹수 가운데 가장 세잖아요. 그래서 가장 센 권력을 상징해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돈, 권력, 그거죠? 여러분도 젊었을 때 남편 잡고 산다, 마누라 잡았다, 그러지 않아요? 안한 것처럼 그래요, 표정이. 남편한테 잡혔다. 나는 남편 잡고 산다. 그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정 권력을 내가 잡았냐? 뺏겼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과 재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재물이 따르고, 재물이 있으면 권력이 따르고. 그래서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 코끼리하고 사자인 거예요. 근데 그 사원에 그 춤추는 신들이 앞에 있는데, 그 춤추는 신들 사원에 앞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주문, 일주문에 사자하고 코끼리가 두 마리가 딱 있어요. 코끼리 위에 사자가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 양쪽에. 천사들이 태양의 신을 향해서 춤추고 있는 그 사원 앞에, 사원 입구에 코끼리는 이러고 있고 사자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코끼리 코 밑에 누가 있냐 그러면은 사람이 있어요. 코끼리 코 밑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천왕상을 가다가 보셔요. 사천왕상 발 밑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그 이제 조선시대에 조성된 사천왕상만 그래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면은 돈과 권력을 쫓다 보면은 저 사람 신세가 된다고. 코끼리 밥이 되는. 그래서 그 앞에 코끼리 사자를 탁 해놓고 코끼리 코에 눌러 죽은 사람을 해놨어요. 지금 인터넷 가서 검색해봐요. 그러면 내가 뭐 거짓말하면 금방 탈로 나는데, 요새는 요 인터넷 네이버 가서 치면 다 나와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 절은 역설적으로 부와 권력을 추구하면은 너는 부와 권력에서 죽는다. 돈 때문에 너는 죽게 되고 권력 때문에 너는 죽는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중생의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럽다. 이 사람은, 이 사원을 세운 사람은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고 너무나 당당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아부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저도 돈이 필요하면은 너돈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겠어요? 돈 많이 벌으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저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면 나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불자가 부자가 돼야 절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 많이 벌으라고 해야 돼요. 돈 때문에 너 죽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너는 내 인생을, 돈에 내 인생이 잡혀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인 거예요. 너는 내 인생을 돈 버는데 허비하지 말고 돈에 내 인생을 바치지 마라. 권력에 내 인생을 바치지 마라. 왜 그러느냐? 맨날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돈도 저승에 갈때 아무 소용이 없고, 권력도 염라대왕 앞에 아무런, 오직 염라대왕 앞에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봤잖아요, 영화에서. 신과 함께던가. 귀인 패만이? 귀인 패가 있어야 혜택이 있지. 다른 건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 세상에 권력이 염라대왕 앞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을 거며, 이 세상에 부자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을 거냐.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권력과 부는 언제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지만 내 인생이 돈과 권력에 먹히지는 말아라. 그걸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주지 스님이 맨날 뭐 재수대통, 복덕구조 그러니까 아이고 아닌 것 같지요. 한국말은 끝에를 잘 들어봐야 돼요. 처음과 끝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에 훅 가서 그런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축원의 처음 시작은 뭐냐? 상내 소수 공덕해 회양 삼체 실은만으로 시작해요. 상내 소수 공덕. 내가 지금까지 닦은 공덕의 세계, 바다는 비유인 거야.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뭘 아느냐? 회양 삼처. 삼처에 회양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원만하게. 다 남김없이. 근데 받을 복이 어디 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다 퍼줬는데. 여러분이 그거, 거기는 귀에 안 들어왔어. 그냥 그 말은. 뭐가, 뭔만만 들어왔어? 재수대통. 이 말은 훅 들어왔는데. 그죠? 회양삼처 실언만은 귀꽉 닫았어. 나는 저말안 들을래. 예? 그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중생은 말로 해가지고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왜? 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필요한 게 수행이에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에만 빠지질 않는 거예요. 수행하지 않으면 평생을 절에 댕겨도 내 좋은 것만, 내 듣고 싶은 것만. 그래가지고 스님 왜 우리 아들 안 불러주냐고. 스님한테 항의해 주는 게 그거야. 축원 읽을 때왜 우리 아들 안 불러줬냐고. 영감도 안 부르고. 다른 사람은 다 불러주던데 우리 식구는 안 나오더라고. 동도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지역이 어디라고는 말 못하고 그냥 또 항의 들을까 봐.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량수, 불량광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 세상에 살 때 세 가지를 해라.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온신은 불견고하잖아요. 예. 맨날 아프잖아요. 이번에 저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만 감기약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감기가 시작될 땐 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다 먹어가지고 지금 제가 혹시 잘못 얘기하더라도 제 본심이 아니라 감기약에 취해서 아무 책임이 없어요. 내가 한 말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온신을 가지고 이 아무리 해도 맨날 배신하는, 예? 그렇게 콜드 마사지를 해줬건만, 검버섯만 피고 주름만 피고 제가 그래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 온 내 몸에 착하지 말고 뭘 하냐, 그러면은 온신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법신을 발견해라. 이 온신에서 죽어가는 몸에서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죽지 않는 몸을 봐라, 깨달아라. 천수경에도 나오지 않니? 원화초득 법성신, 원화속회 무의사. 내가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는 것은 내가 빨리 하루속히 법성신을 얻었으면 뭘 버리고? 온의 이 육신을 버리고. 엄마 왜 맨날 그렇게 오지도 않는 관세음보살 찾아? 그러면은 말을 바로 나가야 돼요. 옛날 어머니처럼 너 좋으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니요, 내가 법성신을 얻으려고. 그러면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왜 갑자기 유식해졌지? 통도사 생기면 다 유식해진다. 이 몸이, 그래서 절에서 공양할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위성도업 응수자식, 그래요. 위로형고.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위로형고, 이 몸이 말라지는 것을 막고, 이 음식을 통해서 위성도업, 오직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도업이 뭐냐? 오온신에서 법성신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절에 왜 댕기느냐? 오온신에서 법성신, 법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금방 지금 눈빛, 입을 보니까 스님 파시오 그러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러면은, 견고하지 못한 재물, 우리가 보시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돈은 맨날 써도 없어요. 제가 얻어 쓰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평... 내가 19살 이후로 지금까지 맨날 얻어만 썼어요. 얻어 썼는데요,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조금 더 주지. 넣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줄 때 잘 주세요. 받는 놈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
그게 견고하지 않은 거야. 내가 주는 거하고 달라.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주어도 내 욕먹어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게 무상한 재물이야. 재물은,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 무상한 재물을 왜 보시하라라고 하냐, 그러면은 공덕의 재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한테 주지 말고 절에 보시하라는 거예요. 왜? 거지는, 그죠? 거지잖아. 상거지. 서울역에서 내가 기분 나빠. 스님 천 원만 할 때마다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저 자식이 내 급수를 모르고, 서울역에 왔다 갔다 올 때 나보고 천 원 달래. 스님 천 원. 그래서 이 자식이 나를 지금 뭘로 보고. 그래서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주고. 왜? 항상 거지는 만족을 몰라. 만족을 몰라. 부처님은 조금 줘도 항상 만족해. 왜 부처님은 만족하느냐? 도솔천이 지족천이야. 지족천에 있는, 도솔천에 있는 사람은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디 있어? 영축산 꽃자기에 있잖아. 어디는 뭐냐. 사천왕도 안 돼. 그래서 보시를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보시를, 공덕의 보시가 된다. 지혜가 없으면은 맨날 주고 욕먹는다. 내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양반한테 돈을 이렇게 주라고 해놓고 어떻게 주나 이걸 봤어요. 진짜 멋있게 주더라고. 받는 사람이 감동을 하게 그냥 막 이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괜히 또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올라 그러네. 그래, 속은 거야. 눈물은 내가 괜히 지금 그런 거지.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약해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상한 오운신을 가지고 뭘 얻는다? 법성신을 얻는다. 무상한 재물을 가지고 뭘 얻는다? 공덕의 재물을 얻는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는 게 뭐다? 아침에 얘기한 법문을 듣는 거야. 왜 법문을 듣느냐?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도 모르겠던데요. 알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지. 여러분이 다 알아봐. 내가 여기 왜 앉아있어요. 그러면 법문비도 못 받는다니까. 내가 얼마나 솔직해. 그 다음에, 너무 솔직해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인간은 기껏 해야 정해져 있는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정해져 있는 이 수명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그러면은 지혜의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걸 해명이라고 그래.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지혜의 생명을 얻으라.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무상 속에서 상주하는 법을 가르친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무상한 육신을 보고 뭘 얻어라? 법성신을 얻어라. 주어지도도 끝이 없는 재물을 탓하지 말고 뭘 해라? 공덕의 법신, 법을 지어라. 세 번째는 짧은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지혜의 생명을 얻어라.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이유이다. 내려가라고요? 내려갈 시간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게 이 30대 시절에는 제 신세를 한탄했어요. 어째 가지고 내가 병신같이 선택을 해도 머리 깎는 짓을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개 받고 그때는 요즘하고 조금 달라서 호적을 띄우라고 하더라고 절에서. 그때는 이게 인터넷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사무소 가야 돼. 제가 출신지가 저쪽 충청도여가지고 동료사에서 개 받고 서류 해오라고 그래서 이제 서류 띄러 갔는데 제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19, 20살 때는. 지금은 뭐. 그러니까 시내버스든지 기차든지 타면은 할매가 의자에 앉아가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이러면 왜 쳐다보는가 이러면 조금 있다가 이래. 황당해요. 내가 뭐라고 했다고 혀를 차냐고. 나를 보고. 그런데 동도사에서 어떤 할매가 나보고 동도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는데 그 할매 뻥이 그 보통 센 게 아니야. 야, 그 할매 내가 나중에 내가 뭐라고 했지만 스님, 행자님. 스님 되는 것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런. 아니, 왜 박수를 쳐요? 내가 통로사에서 행자 생활할 때 내가 그 정도 대접을 받던 사람이 스님이 돼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할매가 나를 덮거더니 이래. 이게 뭐냐,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고, 저는 참, 얘가, 나는 와 일이 되는 일이 없노. 이러고 있는데, 와 일이 되고 없는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통로사에서 말사 주지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어? 우리 영안 스님이 저 행자 때부터 봐서 알으세요. 맨날 나한테 차준 스님이야.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일주일 갔다 왔더니 내가 가려고 했던 주지가 결정이 됐더라고. 내가 그게 꿈이었는데 내가 그냥 확 찍어놨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방장 스님이 도천 월화 스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예비군 훈련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쪼르르 이렇게 가가지고 막 항의를 했어. 스님 제가 가야 되는데 왜 주지를 그 사람을 보내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이 뭐냐 그러니 그러면 내가 막 세 번이나 쫓아가서 이렇게 막 응? 그러니까 그때는 내 꿈이 주지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노스님이 세 번째 가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아주 퉁명스럽게 그냥 살으라고 이러시더라. 그때 내가 얼마나 노스님이 싫었는지 몰라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주지 보내주고 왜 나만 안 보내주냔 말이야. 뭔 미운 털이 그렇게 바뀌었길래. 그게 제가 30대 시절이에요. 그게.
30대 시절에는 오직 주지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40 넘으니까 이제 포기를 했어요. 아, 저 어른 스님이 계시는 한 나는 주지가기는 틀렸다.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꾸로야, 제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는 뭐라고 하면은, 주지 않는 것이 요즘엔 제 힘이 됐어요. 에, 통로사에서 나만큼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 진짜요, 진짜요. 내가 통도사에서 방을 12번을 옮기면서 내가 20년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 뒤에는 누가 어떤 스님이 그래. 야, 니는 뭔 복이 그리 많아서 통도사에서 그리 오래 버티고 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질을 확 냈어요. 나는 20대, 30대, 40대 동안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다. 근데 내가 무슨 복이 있냐? 그랬더니 그 스님이 내가 복이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통도사에서 스님이 됐다. 그러고 보니 진짜 그래. 내가 통도사에서 스님이 됐더라도 암자에서 행자 생활하는 사람을 저는 X치거든요. 우리 때는요, 암자 행자 생활하면 암자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격이 뚝 떨어져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충청도 태어난 놈이 통도사까지 와가지고, 통도사가 그냥 절이 아니지 않요? 불보사찰, 원종 제일가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안 쫓겨났고 살았다냐, 안 쫓겨나고. 하, 니 징글징글하다. 어찌 그렇게 안 쫓겨나고 사노?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 쫓겨나고 산 게 아니고 못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못 나가서, 주지를 못 나가서. 근데 가만히 보니 그래요. 내가 이게 큰 절에서 살고 싶어도 못 살거든요. 근데 내가 20대 시절에 젊은 청춘을 보낸 거 빼놓고는 30살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 그리고 이제는 가고 싶은 데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새 집 지어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뭔 복이 이리 없어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내 주위에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니는 뭔 복이 그리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보살님들한테, 제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에 내가 산다고. 여러분이 복이 많아서 제가 그 복 후운짐에 옆에 이렇게, 그죠? 여기 반야용성 가봤잖아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이런 법회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복이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위대한 복이고, 가장 큰 복은 저를 만났다. 열이 확 나네.